김성훈 선수도 한국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초년생입니다. 네. 실업 초년생. 이제 실업팀과 대학팀의 맞대결이라고 하기에는 또 임성훈 선수 이전에 보였던 이 대학부 선수들과 경기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동규 선수 입장에서도 아주 큰 찬스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속되는 어깨 다툼. 85kg급은 아쉽게도 쿼터를 따내지 못하면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59kg, 66kg, 75kg 세 체급이 쿼터를 따왔습니다. 네. 아, 지금 과감하게 공격 시도해봤는데요. 이런 과감한 장면들. 그렇죠. 자꾸 저렇게 계속 큰 기술을 쓰면서 쓰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네. 패시브가 한 차례 주어졌습니다. 일단 경기에 나오면은 과감한 기술을 써야 돼요. 그렇죠. 우동규 선수가 패시브를 받게 됐습니다. 아, 지금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지난 이 중량급에서는 이 치열한 힘싸움 정말 그렇죠.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파워 싸움이 많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임성훈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이제 양 선수는 한 차례씩 패시브를 받은 상황. 1회전 1분 1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중심을 흔들어주지요? 네. 오히려 중량급에서 끌어줘야지. 잡았으면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중량급에서도 분명히 큰 기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초이스 우동규 선수는 본인의 파트를 공격을 초이스했습니다. 여기서 우동규 선수 예, 찬스는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자, 일단 임성훈이 버텼습니다만 팔은 양쪽 모두 들어갔습니다. 우동규 완벽하게 잡아야죠. 저기서 그렇죠. 잡고서 상대 밀착을 시키고 자 왼쪽으로 돌리기 돌아갔습니다. 2포인트 들어갔습니다. 돌리기 성공. 임성우 선수는 상대방이 팔이 들어왔으면은 아랫배를 매트에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네. 아랫배가 떴지요. 이거 보십시오. 아 지금은 예, 들렸지 했습니까? 우동규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적중했네요. 점수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열한 다툼. 우동규 입장에선 본인이 파트를 공격했던 상황에서 득점을 가져갔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임성훈. 그렇죠. 밀리죠. 뒷걸음 네. 치죠. 리스링은 뒷걸음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초이스 역시나 임성훈 선수도 파트를 공격을 초이스합니다. 일단 본인이 포지션을 잡아야지요. 네. 등 뒤에 손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심판 호각설에 맞춰서 공격을 시도해야 되지요. 임성훈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노려봅니다. 손은 모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 서로 손을 맞댔는데요. 임성훈 돌려줘야지요. 저기서 움직여줘야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상대가 많이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동규가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임성훈 선수도 압박을 좀 강하게 해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많이 흔들어봤습니다만 우동규가 버텨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이제 1회전은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동규와 임성훈 난 본인의 기회 이 파트를 공격해서 점수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확실히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룰에 보면은 파트를 공격해서 얼만큼 자기 득점하느냐에 대해서 예, 승패가 가름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대표팀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 스탠드에서도 점수가 나지만 역시나 그레코로만 형은 이 파테르에서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또 화려한 것이 아주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레코로만 형은 실력 차이가 좀만 있으면은 스탠드에서 많은 큰 득점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네. 실력이 비슷하게 되면은 파테르에서 공격 득점할 기회를 살려줘야 돼요. 게다가 스탠드에서는 조금 큰 점수가 나오기 힘들지요. 그렇죠.
또 게다가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효자 종목이 레슬링인 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1라운드 항상 올림픽에서 메달 따온 종목이 그레코로마녀. 그렇죠. 예. 또 자유형도 있지만은 예, 그레코보다 근래에는 많이 따왔죠. 그레코로마. 네.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 광복 이후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또 레슬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양정모 선수 몬트리올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한국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렇죠. 그만큼 레슬링 효자 종목만큼 여기서 승리를 따내서 올림픽에 진출하는 선수는 그만큼 메달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양팀 양 선수들은 지금의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임성훈 선수가 밀어붙이지만은 네. 자세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좀 자세를 상대방 어깨보다 좀 약간 밑으로 깔아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밀리는 현상이에요. 자, 조금 무게 중심을 상대방의 문에 무게 중심도 흐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지금도 어텐션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할 것을 지적한 주심. 다시 스탠딩 다툼. 밀고 나가야죠. 지금은 임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찬스가 왔었는데요. 그리고 네. 우동규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네. 1점을 주면서 초이스를 했죠. 그렇죠. 아, 서서 스탠드를 네. 초이스했습니다. 임성훈 선수가 포인트를 하나 가져갔고 그리고 초이스 파트를 공격이냐 스탠딩이냐 해서 스탠딩을 선언한 상황.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파테리 기술이 약하다 그러면 스탠딩이 네. 자신 있으면 스탠드로 갑니다. 이 파테리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파테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성훈 선수 보십시오. 자꾸 상대방한테 허리 태클 들어가다 대처를 당했어요 지금. 임성훈 선수가 과감한 공격을 노렸습니다만 우동규의 순발력이 빛나면서 전부 4-1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대치기를 당하면서 2점을 또 추첨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밀어붙이죠. 중심을 흐트리면서 밀어붙이네요. 자, 우동규 선수가 지금 강하게 내려왔는데요. 지금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챌린지가 들어온 거는 지금 경성대학교 선수가 2점을 흐트렸지만 네. 무릎이 매트에서 떠있는 상태는 4점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매트에 무릎이 붙어서 떨어질 경우에는 2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챌린지가 들어오면서 2점이냐 4점이냐를 보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비디오 판독을 해서 상대방 무릎이 닿냐 안 닿냐. 이렇게 판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공정하고 정확한 경기 진행과 더 재미난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공정성이죠. 네. 자, 우동규 선수 이제 경성대학교에서 챌린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챌린지에서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또 주어지고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동규 선수 입장에서는 4점이 된다면은 확실히 점수 차를 많이 벌리고 남은 시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임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이 2점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4점이 인정되지요? 그렇죠. 챌린지 결과 4점. 그렇죠. 상대방 무릎에 닿지 않았다. 네. 하고 다시 그러네요. 보시면. 그렇죠. 예. 지금 저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점수 6-1, 4점이 들어갔습니다. 우동규 임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허리 태클이 대치기 당한 건 조금 치명타겠어요. 당황을 했죠, 많이.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저렇게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음 기술을 쓸 때 쌈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대학부 선수가 실업팀의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동규가 5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좀 더 밀어붙여야지요. 다시 한번 허리 태클. 그렇죠. 허리 태클 들어왔을 때 목이 상대방 좌측이나 우측으로 빠져줘야 돼요. 네.
다시 뭐 우동규 선수는 이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조금 가슴을 밀착시키면서 네. 허리 태클을 시도를 해줘야죠. 자 이제 남은 시간에 15초. 임성훈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5초. 우동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태클을 이겨낸 되치기가 결국 한방 들어가면서 점수 6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역시나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순간적인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챌린지도 이제 적절하게 들어오면서 4점이 선언이 됐고 점수 6대1로 벌어졌고 결국 여기서 챌린지까지 성공하면서 임성훈 선수를 많이 흔들어놨던 것이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기 운영을 잘했어요. 대학생으로서. 네. 이제 바로 다음 경기는 창원시청의 박진성 선수와 환경공단의 장태성 선수의 그레코로마냥 85kg급